안녕하세요. 디지털 타임스 북방 문화와 맥을 잇다 칼럼 시리즈의 네 번째 섹션 집필을 맡고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연구교수 이광태입니다. 오늘은 저의 칼럼 시리즈 중앙아시아 과거를 넘어 미래로의 두 번째 2화인 중앙유라시아의 문화접점들이라는 제목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중앙아시아의 역사가 우리 스스로 또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의 사고와 이런 것들의 이 세계를 구성하는데, 현대 사회를 구성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내용의 첫 번째 출발점은 확실히 우리의 뿌리, 우리 민족의 근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그러면서도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는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한반도가 중앙아시아, 중앙유라시아라고 보통 얘기할 수도 있는 그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 지역인 초원지대, 삼림지대, 사막지대, 이 중앙유라시아 문화, 즉 이른바 북방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단지 이제 정도와 방식의 다양한 설명들이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요. 이제 많은 경우 이제 문헌 연구 또는 고고학 발견 이런 것을 통해서 유물이라든지 문헌들을 통해서 한반도와 중앙 유라시아 문명의 교류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발견과 주장들을 아우르는 좀 포괄적이고 좀 종합적인 설명을 좀 제공할 만한 이론적 토대가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그 최근에 소개된 좀 이론과 그런 주장들을 좀 같이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2009년에 미국 프린스턴 대학 출판사에서 출간되고 2014년에 한국어로 번역 소개되어 큰 반향을 일으킨 책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토퍼 백윗이라는 분이 쓰신 실크로드의 제국들. 이제 우리나라 한국어로는 중앙유라시아 세계사 프랑스에서 고구려까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도서가 이제 같은 해 2009년에 처음 미국에 출판됐을 때 미국 출판협회 AAP의 세계사 및 정기 자서전 부분의 우수 전문 학술 도서로 선정되었을 만큼 미국에서도 잘 알려지고 이게 다양한 언어로 번역이 돼서 한국어뿐만이 아니고 세계 많은 언어로 번역이 돼서 지금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이 저자 크리스토퍼 백위드 교수님은 이제 제가 박사 학위를 맡은 인디애나 대학의 저희 같은 과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저는 중앙아시아 역사고 이분은 조금 언어 쪽을 많이 하셔서 제가 수업을 들을 기회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옮겨가면 많이 뵐 때마다 굉장히 그 특이하세요. 외모가 이제 꽁지머리도 하시고 뭐 귀걸이도 하시고 네 말쑥한 정장 차림으로 항상 다니시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수업이 끝나고 이렇게 제자들과 이제 토론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질문들을 다 받아주시고 막 복도에 걸어가면서까지 이야기하시고 굉장히 열정적인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역사, 특별히 좀 19세기 이쪽 늦은 시기에 뭐 근세사라고도 할수 있고 근대사라고도 할수 있는 이 시기부터 좀 중세까지 저는 이제 역사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책은 좀 약간 고대사를 다루고 있고 해서 이제 읽어볼 기회가 없었고 한국에 와서 제가 읽어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또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유두 교수님의 책 중앙 유라시아 세계사 프랑스에서 고구려까지라고 하는 이 책은 백유두 교수님이 굉장히 많은 언어를 하고 계세요. 이 현대 언어뿐만이 아니고 고대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런 뭐 토하라어 이런 다양한 언어들을 하시는데 그런 지식들을 활용해서 세계 각지의 고전 텍스트를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문화 복합체가 있었다. 그리고 그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시는데요. 예, 각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 집단의 건국 설화에 보이는 보편적인 구조가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백위드 교수님은 12가지 공통 모티프, 이야기 구성 요소라고 하죠. 그 이야기 구성 요소가 있고, 각
나라의 설화마다 어느 정도는 그것들이 공유되는 것을 발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민족의 창시자들은 대체로 하늘의 신과 강의 신 또는 그 강의 신의 딸이 혼인을 해서 태어나는 신비로운 출생 과정을 가지는 것을 묘사가 되고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불이 아주 옳지 않는 정의롭지 못한 어떤 왕의 음모로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되지만 또 야생 짐승 또 자연의 힘을 받아서 구조되고 이후 자라서 말 타고 활쏘기의 달인이 됩니다. 정의롭지 못한 왕의 밑에서 고난을 겪지만 결국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규합하게 되고요. 이들의 도움으로 함께 정의롭지 못한 왕을 무찌르고 왕권을 확보한다. 이제 12가지의 공통 모티프들이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요. 이러한 서사 구조가 고대 그리스, 로마, 또 페르시아, 초원유목제국이었던 스키타이, 흉노, 오손, 돌궐, 그리고 중국의 주나라까지에 걸쳐서 이 건국 설화에 공통적으로 공통 분모로서 발견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주장인데요. 이제 백의도 교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거기에 한국의 고구려 부여도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고구려의 건국설화는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보이고요. 부여 또는 이제 어떤 분들은 고구려의 전신격인 졸본 부여 또는 홀본 부여로가의 건국신화가 있는 중국의 논형이라고 하는 이 책들에 소개된 우리 고구려 부여의 건국신화도 굉장히 지금 말씀드린 그 12가지 공통 모티프에 공통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동명성왕 주몽의 탄생설화를 기억해 보시면 이제 알에서 태어났다는 부분을 제외하면 하늘의 신 해모수와 강의 신 하백의 딸 유화가 결합이 된 부분, 또 야생 동물들의 보호를 받고요. 주몽이 백발백중의 활 쏘는 잘 쏘는 사람이죠. 드라마 주몽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령한 힘의 도움으로 이제 빠져나오죠. 내가 강의 신 하백의 딸의 외손자다 이러니 물고기와 자라가 보여서 강을 건널 수 있게 도와줬던 부분을 기억나시나요? 네, 이런 부분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설화가 구성이 되는데 이걸 보면 아까 말씀드린 단순한 가까운 나라 또는 초원뿐만이 아니고 그리스, 로마, 중국의 주나라, 네, 이런 스키타이, 이런 나라에서 보이는 건국설화와 굉장히 흡사하고 공통되는 요소들이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구려도 부여도 그 백의도 교수님이 상정하신 중앙 유라시아에 존재했다고 믿어지는 문화적인 복합체, Central Eurasian Culture Complex의 일원이었지 않았는가? 굉장히 흥미로운 주장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여지는 중앙 유라시아 문화 복합체의 특징은 이분이 이제 좀 독특한 표현을 쓰시는데 코미타투스라고 하는 제도의 존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실질적이고 정치적인 그러한 제도로서 군주가 있고 그 군주를 둘러싼 맹세 서약으로 뭉친 친구들, 우리 다른 말로 한자어로 맹세 맹자에 친우 우자를 써서 맹우들이 존재했다는 것이지요. 백의도 교수님은 그 이거를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가 쓴 게르마니아에서 언급한 코미타투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정의를 합니다. 이 군주와 이 군주를 지키기로 맹세한 친구들로 구성된 전투 부대 코미타투스는 손가락을 베어서 피를 잔에 떨어뜨려서 함께 마시는 서약 풍습이라든지 한 사람이 죽으면 함께 따라 죽는 순장의 관습들이 구체적인 특징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 또 이러한 순장의 풍습들이 중앙아시아뿐만이 아니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 또뭐 흉노 게르만족 또 티벳, 러시아, 거란, 몽골, 그리고 고구려까지 다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제 한 가지 백의도 교수님은 중국에는 이러한 풍습이 없었던 것 같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한날 한시에 태어나서 한날 한시에 죽겠다. 죄송합니다. 다른 날에 태어나서 한날에 죽겠다라고 서로 형제의 맹약을 맺었던 사람들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삼국지, 유비관우 장비, 기억나지 않으세요? 네. 그, 삼국지에 이제 도원결의라고 해서 이렇게
복숭아 밭에서 이제 딱세 사람이 형제 맥약을 맺는 이 부분은 이제 명나라시기의 나관중이라는 사람이 각색한 상국연이라고 하는 소설의 극화된 장면이지만 실제 중국의 정사 삼국지가 있습니다. 서진시기 진수가 편찬한 정사 삼국지를 봐도 이 유비관우 장비가 어떤 맥락이 있었고 서로 한날 한시에 죽겠다라는 결심을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비가 관우 장비와 한 침대에서 잠을 잤고 형제에게 하듯 은혜를 베풀었다는 기록. 그리고 관우와 장비가 유비를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고 움직여서 자리를 만들어주고 하루 종일 시종을 들며 서 있었고 유비를 따라 돌아다니되 어려움을 피하지 않았다는 기록. 그리고 관우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유비를 떠나서 조조의 휘하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유비에게 깊은 은덕을 받았고 함께 죽기를 맹세하여 그것을 저버릴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사 삼국지에도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백유두 교수님은 코미타투스라는 표현으로 설명하신 군주가 있었고 한날 같이 죽기로 맹세한 집단들의 존재가 중국에서도 확인이 된다는 것을 제가 어렴풋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피를 내서 마시는 혈맹이라고 하는 그 서약도 중국 한나라 시대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마천의 사기를 보시면 한나라 고조 유방이 이제 그의 부하들과 함께 흰 말을 베어서 그 피를 나누어 마시면서 자기 유씨 위에 다른 성씨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런 피를 같이 마셨다는 풍습들 이런 것들이 중국에도 분명히 있었고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에서 피를 마셨다는 기록은 없지만 같은 군주와 그 군주를 돌봐주던 함께 하던 맹세했던 맹후의 존재들이 확인이 됩니다. 삼국사기에 보면 여러분들 주몽 드라마 기억나시죠? 주몽이 동부여를 탈출할 때 누가 있었죠? 오이, 마리, 협부라고 하는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삼국사기에 잘 보시면 주몽이 탈출한 이후에 동부여에 남겨져 있던 주몽의 아들 유리, 나중에 유리왕이 되는데요. 유리도 그 아버지가 정표로 남긴 부러진 검이 있었죠. 그 부러진 검을 찾아서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너희 아버지가 사실은 고구려의 왕 주몽이다. 이 말을 듣고 유리가 고구려로 떠날 때 혼자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기록의 삼국사기에 보면 옥지, 구추, 도행이라고 하는 또세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사고락을 같이 한 맹후라고 볼수 있겠죠. 즉, 백의도 교수님이 얘기한 코미타투스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신라시대의 환왕들이 서로 맹세했던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의 풍습을 봤을 때 고구려, 신라 두 나라 모두 정말 군주의 맹후라는 풍습이 있었구나.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는 건국설화도 있었고요. 군주의 맹후라는 풍습이 있었고, 이걸 통해서 중앙유라시아 문화복합제어의 일원이었다라고 한다면 한반도는 뭔가 분리되어 있었고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고 북방문화와 깊이 연관이 되어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세계 역사 있다 있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인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백이드, 크리스토퍼 백이드의 중앙유라시아 문화복합체론뿐만이 아니고 저 앞으로 점점 한반도와 중앙 유라시아 세계를 아우르는 좀 그러한 연구들이 필요하고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외고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 플러스 국가전략사업단에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북방문화에 대해서 또 한반도와의 접점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